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의 게임은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라는 툼레이더 신작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엑스박스 1 독점으로 나왔고요. 이번에도 역시 라라 크로프트의 엄청난 고난과 대고생이 예상되는 타이틀입니다. 이번 작품은 특이하게도 한글 더빙이 추가가 돼서 음성까지 모두 다 한글로 돼 있으니까 다 몰입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 우측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좋아요 100명씩 꼭 툼레이더 1편 찍고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반드시 100명까지 1편 꼭 찍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시작하도록 하죠. 스타트!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. 한글 음성이죠?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? 어릴 땐 세상 모든 게 궁금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 호기심은 사라져간다.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찾는 탐험을 멈추지 않는다. 그런 개척 정신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온 것이다. 아무도 안 간대. 지금 저 산을 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. 사라진 도시는 저기 있어요. 저길 오르는 건 미친 짓이야. 그래도 갈 거예요. 아나 조나는 여기 있어요. 누구 맘대로? 조나? 야 근데 나라가 뭐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역시 여자야. 손잡아. 와 저 무슨 아니 저게 뭐 곡괭이야 야 저거? 거의 무적이야. 나라 역시 저 곡괭이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한다고.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 봐요. 정상에 가면 협곡 넘어가 잘 보이겠죠. 좋아. 숨 좀 와. 자, 한번 볼까요? 게임 어떤지? 그래도 계속 가야 돼요. 잠깐만 지금 뭐 둘러볼 여유가 없어요. 게임이. 야. 자유도가 좀 느껴진다 확실히.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기 때문에 나라, 혹시 앞으로의 정말 그 뭔가 여정이 기대가 되는데 알아요. 하지만 시작부터 아주 아주 스케일이 큽니다. 오! 진짜? 옆에가 얼음이었어? 괜찮아요. 개인적으로 나라 성우분 괜찮은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순간 지금 다리가 한쪽 없는 줄 알았네요. 조나 여기에요. 뭐야 어떻게? 가만 있어봐. 아 이쪽으로. 아니야 너무 위험해요. 제가 볼 때는 저런 등치가 내려온다면 아마 같이 미끄러져서 마치 한 100kg짜리 돌을 맞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광속으로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. 절대 막아야 됩니다. 아 이거구나. 와 잠깐만. 그래 뭐 말은 된다. 얼음이 훨씬 더 이 도끼로 찍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쉽게 깨질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. 역시 라라 강합니다. 강한 여자예요. 건너뛸게요. 그래,
자, 한 번만 도움이 되면 된다. 여기서 너가 한 번만 도움이 되면 네가 여기서 이 스토리 20시간 했는데 나의 배신을 하더라도 널 용서해줄게, 돼지야. 자, 돼지의 진리는 멧돼지고 흑형 인간의 가장 종특은 흑형이지. 아무리 돼지여도 역시 그렇죠? 게임에서 도움 안 되는 흑형은 없는 법이야. 다친 데 어디 없어? 네. 가요. 갑시다. 와, 이거 얼마나 저거야. 눈이 많이 왔길래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뭐 20cm씩 파이는 내 눈이. 사실 의상도 그렇게 따뜻해 보이진 않아. 이 정도 의상이면은 거의 약간 패션 쪽이잖아. 실속형은 아니야. 그치? 어쨌든 어떤 가이드가 여기 산에서 유적을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. 자, 지금 산에서 유적을 찾기 위해서 왔네요. 하긴 사라진 도시를 숨기려고 마음먹었다면 나라도 이런 외딴 곳에 숨기지. 사라진 도시를 숨기려고 했다고? 안 되는데. 사라진 도시를 숨기려고 했단 말이야? 폭풍이 이제 올 거야. 이런 곳에?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? 충분해요. 정상에 거의 다 왔어. 에이, 말도 안 돼요. 이런데 어떻게 사라진 도시가 있어? 이런데 사라진 도시가 적혀 있는 지도가 있으면 모를까. 이제 어떡하지? 다 온 거예요, 조나. 확실해요. 야, 여기만 지나면 될 거예요. 알았어. 야, 머리가 반은 얼어있고 반은 찰랑찰랑거려. 개불쌍해. 거의 라라 크로프트 정도면은 사실 그 게임계의 성룡이죠.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. 야, 이걸? 네. 하! 이렇게 성공하면 되잖아, 그쵸? 갑시다. 자, 놓을 수 있겠냐? 오네. 잠깐만. 저 정도의 무게가 갑자기 끊어지려고 그런다면은 지금 저 도끼로 당장이라도 이 줄을 자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인간의 본능이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. 여차하면 잘라야 돼요, 진짜. 큰일 나. 더블킬 했어 내가 아까? 잠깐만,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? 찍어. 그렇지. 야,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 생각난다. 야, 크레이토스 같다. 크레이토스. 건널 수 있겠어? 할 수 있어요. 와, 저걸 미드 아니야? 잠깐만 있어봐. 이거는 한 번에 점프 뛰면서 바로 X 누르면 안 되고요. 약간 아래로 내려가면서 X를 눌러야겠습니다. 여기서 한 번 더. 난 도저히 못 뛰겠어. 거기 있어. 위에서 줄을 걸어줄게요. 야, 대단하다, 대단해. 위에서 줄을 걸어서 올려주겠대. 야, 거의 택시급이네, 택시급. 오, 야, 잠깐만, 지금 번개 치는 거야? 이거 어디로 가? 오케이. 와, 이 높이 뛰어? 우와. 야, 내가 다 아찔하다. 내가 다 아찔해. 우와. 진짜 도시가 있네. 유적이 있어. 어떻게? 어떻게 머리를 맞았나 봐. 라라, 괜찮아? 네. 내가 끌어.
올려줄게. 어, 다행이네요. 나 기억 상실증 이런 거 걸리는 거 아닌가 싶었어 나 지금. 그래서 다시 스토리를 기억을 못했는데 기억을 찾아나가는 스토리인가 했네 순간. 뭐 시작부터 무슨 헤드샷을 맞습니까 진짜. 사장! 아 잠깐만. 반동 찍어! 여보세요. 됐다. 야 어떡해. 한 번 더 해야겠는데? 아니야 넌 할 수 있어.